자, 오늘은 폴아웃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즐겜으로 1회차를 할 거기 때문에 즐거운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주 많은 배움으로 1회차를 시작하도록 할 테니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추천과 즐겨찾기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옵션! 풀옵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시작 오프닝 좋은데? 폴아웃 4. 가을 출타 4. 오 무슨 War. 야 지금 이게 해변가냐 이게? 오 나 순간 뭐 달란한 줄 알았네. 아 전쟁 그거구나. 야 이 정도 그래픽이 이게 지금 실제 영상이지만 저 정도 그래픽이 진짜 게임 그래픽으로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대가. 참고로 이 부분은 원래 자막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네. 물고기를 많이 키워서 그런가 저게 산호로 보이네요. 제가 해수어를 키우기 때문에. 이게 폴아웃이 핵전쟁 이후 아니냐? 사람이라는 것은 때로는 행복을 모르고 행복을 찾아 떠나죠. 그리고 평화를 잃고서야 그제서야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다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고로 우리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오늘도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간장 치킨은 사랑입니다. 아 얘였어? 퇴역전 왜? Now get ready and stop hogging the mirror. Right. 어 내 얼굴이야? 어 초회차세요 BJ님. 저 영회차입니다. 폴아웃 자체를 처음 해봅니다. 지금 개 재밌으니까 지금 지금 완전 기대 중입니다. 여기서 스포하고 나가시는 분은 아마 현피를 당하실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서 그리고 널 반드시 죽이겠어. 어디 갈 것도 없어 지금. 그분 알지? 영화 촬영하신다고 지금 한국당 오신 거? 찾아간다 부탁드린다. 뭐야. 우와 약간 보고형이랑 비슷한 것 같다. 보고형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생겼거든. 아 예전 술자리에서 딱 보고형이다 이 표정으로 마모나 아 딱 그랬던 거 딱 생각나네. 약간 천양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약간 마코티 형 닮았는데 코가 큰데?
야, 근데 얼굴이 되게 다양하다. 어? 야, 이게 종특이 있습니까? 종특? 이게 종특 있는 거 아니야? 종특 있으면 무조건 흑형해야 되는데. 종특 있는 게임은 무조건 흑형해야 돼. 생존 게임이든 어떤 게임도 총 쓰는 게임은 무조건 진짜. 우리나라 축구 선수처럼 생겼네. 얼굴 표정 왜 이래 씨. 와, 얼굴 표정 개 일본인이네. 오, 야야, 마음에 들지 않냐? 근데 흑형 딱 꽂히는데? 진짜로? 잠깐만, 성별 있다. 마이 턴? 아, 여자야? 여자 뭐 있나? 얼굴만 한번 보자. 쉣. 흑인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어이, 누구야? 아, 그나마 이게 제일 낫네요. Let me just slide in here. 가만 있어 봐. 머리 못 바꾸나, 머리? 여기서 딱 그것만 못 바꿔? 그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거뭐 바꿀 수가 없네. 나는 흑형 간다. 흑형 딱이 느낌. 아, 얼굴 가면 있어? 뭐야? 아, 여기서 스타일 바꾸네. 아니, 미친. 야, 수박 선생님 헤어스타일 왜 이래? 어? 아니, 이거 안 되겠구만. 어? 이거 어디 그 교사협회 이런 데 나와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진짜. 어? 수학을 배우면은 뭐 머리가 뭐다 빠지는 부분인가? 조졌네. 아, 이거 둘리는 이 게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가발 쓰잖아. 와, 신병 훈련소 조졌다, 진짜로. 미역머리 뭐야? 불명예 제대. 뭐야? 내 머리가 불명예 제대였어? 이런 씨. 정력가. 아이고, 응수등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나중에 뭐 폴아웃 뭐 DLC 나오면 한번 사도록 하겠고요. 불명예 제대하고 싶어졌어. 그래, 인생은 실전이야. 군대가 아니지. 제대가 중요한. 전역한 게 중요한 거야. 완료. 이제 뒤통수가 약간 좀 되게 튀어나왔네. 돌출형이네. 뭐하는 데야, 여기는? 우와! 이거 뭐야?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커피 드시지요. 78.6도로 맞춰서 완벽하게 끓였답니다. 이거야? 아니, 얼굴 이거 마음에 들어. 신문도? 야, 근데 뭐 커피를 들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마시는데? 그냥 평범한 집이네. 뭐야 이거? 와, 뭔가 디자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적이면서도 약간 옛날에 스타워즈 왕자님이 일을 모셨다고? 그래, 가라. 가라. 야, 자기 자식 저거 똥도 안 치워줘도 되네. 개 편하네.
디자인은 뭔가 굉장히 세련되진 못했지만 기술은 훨씬 더 증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반죽 만드는 건가? 이거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이거. 그쵸? 어허. 동남아시아의 만바자오의 섬이 이례적으로 춥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육군 오사단 장병들에게는 시원한 가을 축제 정도일 뿐이. 어 개끔찍. 어 개끔찍. 어 너무 끔찍해. Can you get that? Han. Can you get the door? Whenever I answer, he just asks for you. 누가 나 찾는구나. 이 문이 아니야? 문 열어달라며?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야. 와 집이 너무 좋아. 야 무슨 마당으로 가는 입구가 있어. 개 좋네. Good morning. Vault-Tec calling. 관심 없어요. Whatever you're selling, I'm not buying. Oh, no worries, sir. No worries at all. I'm not selling anything. Not today. You can't begin to know how happy I am to finally speak with you. I've been trying for days. 장담 안 돼. 이건 정말 긴급한 사안입니다. I assure you. 가세요. Maybe I don't want to talk to you. No. You do. Now I know you. 아, 1회차 개 사이코처럼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이게 이건 딱 봐도 메인 스토리다. 거부권 없어. I'm here today to tell you. 지가 그냥 얘기하네. Family service to our country. 어, 우선 입주권을 얻게 됐다고 바로 볼트 111로 into the local vault. Vault 111. 그래? 뭐... 는 꺼져!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이거 봐. 필요한 신상 정보 얻어가지. 이게 목적이야, 이게. 어. 꺼져. Come back some other time. Come on, hon. It's just a little paperwork. Let him fill it out and it's done. 아, 이거는 딱 보니까 거부할 각이 안 나와. 태세 전환해야겠다. You're right. Let's get it over with. Just need to get this pesky info all squared away. 아, 뭐야? 아, 여기서 입력하는 거였어? 이름 어떻게 써? 아, 이거는 또 키보드로 쓰면 되겠네요. 가만 있어봐. 키보드를 마문 갑시다. 아니다, 조마문 가자. 난 내가 이제 유명하지 않아. 그걸 받아들여야 돼. 힘은 순수한 근력의 척도입니다. 당신이 질 수 있는 짐의 양과 모든 근접 공격 피해량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21이고 인지력. 인지력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과 육감을 의미합니다. VATS 사용 시 무기 정확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 공격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지? 자동 공격 같은 거 사용할 때 무기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 VATS가 자동 공격 맞아? 근데? 지구력. 지구력은 전반적인 체력의 척도입니다. 당신의 총체력과 전력 지출 시 액션 포인트 감소량에 영향을 줍니다. 매력. 매력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매혹하는 능력입니다. 설득 능력과 흥정 시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아, 요거 중요한 부분. 지능은 지적 예민성의 척도이며 획득하는 경험치의 양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 민첩은 전반적인 유연성과 반사신경의 척도입니다. VATS 사용 시 액션 포인트의 총량과 은신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 민첩은 은신에, 행운은
행운은 전반적인 운의 적도로 치명타의 재충전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은 뭘 몰라도 이 정도는 찍어줘야 돼. 솔직히 3333 이 정도는 다 찍어주는 게 현명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운은 절대 찍으면 안 돼? 그럼 이렇게 가면은 개 신망이야? 운에 한번 걸어보는 것도 조지는 부분인가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뭐 진짜 정말 정말 처음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여기서 저라면